정신없어 깜빡해서 아이스크림 두고 갈 뻔했어. 돈 아깝게 사놓고서 뒤늦게 기억나서 가려니까 직원이 쫓아나왔어. 제 동 안에 뭔가 와 줄 있나? 되게 신기하게 생겼어. 와 크림 죄송해. 메가 커피 아이스 허니 왕슈. 이거 걔네 받은 이벤트로 받은 쿠폰 플러스 400원? 추가해서 쿠폰으로 사는 거예요. 나 리뷰해야지. 맛있겠다. 몸 아파서 심부름 맛보기 하면서 생일통을 샀어요. 아 왜 이리라 오늘. 의장도 새로 팠고 통장 만들려고. 이때는 도장도 새로 팠어. 좋아 5,000원짜리지만 막도장 나한테는 이것도 비싸다. 힘들다. 안녕하세요 소돈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늘의 쿠폰맨으로 데리버거 세트 두 개 사왔습니다. 롯데리아 거고요. 세트를 사자 그러면 4,400원 밖에 안 하던데. 근데 소프트콘도 사먹어서 6,000원 정도 나왔고요. 이거 먹고 플랜은 없지만 생일통 맛도 먹겠습니다. 몸이 너무 안 좋아요. 몇 달 만에 하는 생일이라 엄청 힘들었거든요. 진짜 엄청 오랫동안 생일 안 하다가 하니까 죽겠어. 너무 아파. 이거 이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커피에서 2,000원짜리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을 400원 추가해서 아이스 허니 왕슈로 바꿨고요. 그러면 카드로 젤리랑 라면하고 이렇게 사왔습니다. 우유랑. 이따 만나게 먹겠습니다. 이거 먹고 남은 거는 이거 먹고 남은 거는 내일 먹든 밤에 먹든 저녁에 먹든 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제 점심입니다. 목이 막혀서 이렇게 먹긴 좀 그렇고 우유는 나중에 먹고 싶으니까 그냥 물이랑 마실게요. 어차피 약도 먹어야 되니까. 물도 얼마 안 남았네요. 젤리버거 소스 양배추 목이 막혀서 싸지만 소스가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아쉽죠? 달콤하고 양이 적은데 아쉽게 저 두 개 세트로 파나봐요. 아쉬워서. 맛은 있다 확실히. 소금만 먹는데 버터버너를 안 바꿨는데 크림크림. 방금 막 만든 거라 버터 냄새 좀 안 나요. 대신에 없어서. 맛은 있다. 양배추에 마요네즈 좋아하던데 맛이 없을 수가 없죠. 그렇죠? 진짜 맛있다. 라면 한 개 방송 보면서 먹어야겠다. 지금 조금 배가 고픈들 안 고픈들 애매한데 방송 보면서 먹고 안 먹고 밥은 먹고 생일통 먹고 사왔어요. 젤리 먹는 게 진짜 맛있어. 젤리 너무 좋아요. 안녕하세요 소은입니다. 오늘은 이제 저녁이 쌀국수예요. 오빠가 사줘가지고 운 좋게 얻어먹는데요. 진짜 맛있게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건강식이야. 좋아요. 속이 좀 쓰릴 수 있대요. 베트남 음식이라. 근데 그래도 맛있다는 거. 선풍기 쐬면서 곧 방송 시작인데 먹으면서 봐야겠다. 완전 비주얼 미쳤죠? 고기도 짱 많아. 근데 이게 고기는 줄어든 거래요. 원래 더 많았대요. 대박적이야. 완전 맛있겠죠? 근데 전 면을 더 좋아해서 고기보다. 면이 좀 조금이라 아쉬운데 고기가 많네요. 좋아. 여기 저는 토스 해봐서 빼먹을 거야. 토스 너무 좋아. 공차랑 먹는 거. 비건차예요. 테이핑이나 좀. 밖에 테이프 자국이 있는데 그것도 트리티커 있어. 되게 예쁘거든요. 약간 근데 옛날 느낌 나. 음식도 그렇고. 아 피가 왜 안 나오나 했더니 생리하면서 피가 막 나가가지고 이불에 담도 씨 스트레스 받아요. 이게 제일 싫어졌네. 조금 남은 거 나뭇가지? 나무젓가락으로 하면은 몸에 안 좋잖아요. 끓이 같이 끓이면 안 되는데 왜 이래 용기처럼 좀 남아서 결국은 다시 끓여 먹게. 조금 배부를 때 억지로 먹는 것보다는 조금 소화시키고 나서 남은 걸 먹는 게 나으니까. 소스에 찍어 먹으면 진짜 존맛탱이네요. 바닥이 더러워 보이지만 살짝 뭐가 국물 같은 게 튀어서 그런 것 같아. 괜찮아요? 국수 먹고 조금 배부른데 아 다행히 그래도 국수랑 쌈무 만든 거라 그런지 소화가 되게 빨리 돼서 남은 거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좀 차갈까 봐 빨리 먹을까 했는데 아니야 한 시간 정도 있다 먹고 싶거든요. 벌레 같은 거 생길까봐 너무 무서워요. 날씨가 더워서 어떻게든 해야 되니까 일단 얼음이 부족해서 얼음을 좀 더 채웠고요. 혹시 우연히 냉장고에 좀 넣어놨다가 먹자. 배불러서 좀 누웠어요. 귀여운 유키랑 도시님
힘들어. 좀 근데 쉬었다가 내일 짐 정리도 좀 하고 하려고요. 어, 피곤해. 슬퍼도 아까부터 남은 거 아예 안 먹었던 새 거랑 대리버거의 비빔차. 진짜 애착에 먹는다면 배고파요. 버거는 조금 차갑지만 맛있어 남녀. 아까 냉장고 넣기 전에는 사운드를 만져서 좀 따뜻한 감이 있었는데 냉장고는 좀 차가워. 그냥 차가운 햄버거 잘 먹거든요. 맛있어요. 먹고 향기통이랑 먹고 자야지. 맛있어. 목말라서 비빔차도 먹어야지. 그냥 어울리는 조합은 아니에요. 콜라가 없어서 그렇지 달콤해. 그래도 맛있어. 아까 흘렀어요. 마음이 아프다. 닦아야지. 좀 남았는데 버린 게 아까. 그거 남아서 괜찮아. 진짜 가만 보면 맨날 음료 올린다니까요. 그쵸? 아까워 죽겠어. 예전에 라면 용기로 샀던 거 안에 넣고 흔들고 부셔먹을 수 있고 뚜껑도 닫힐 수 있어. 저렴했고요. 깨끗하게 닦았어요. 안도 스프도 이걸로 끓여먹을 수 있어. 제가 라면 부셔 먹는 거 좋아해가지고 방송 보면서 얼마 안 남았는데 맛있게 먹고 자려고. 끝. 짜장면 이렇게 하세요. 매콤하게 잘 됐어. 일감 젤리랑 얼음. 아까 나가서 산 쪼또 멜감이라는 아이 거에 담은 거고요. 깨끗이 씻었어요. 안에 이렇게 얼음 있는데다가 부어서 젤리를 넣어주고 잘 섞일 수 있도록 이렇게 쳐줘요. 그리고 섞이거든요. 차가우시면 아까 이거 스프 안 담았어요. 근데 스프 이렇게 넣는 건데 양념 스푼인데 이걸로 떠먹으면 돼요. 숟가락이 커가지고 이렇게 잘 떠져. 이렇게 하면은 잘 부셔지고 부드럽게 잘 떠져요. 이 상태로 먹으면 되는데 얼음을 많이 넣어요. 좀 시원해지면 먹자. 맛있겠다. 그쵸? 그냥 유리병에 담으니까 미관상도 되게 예뻐요. 만족스러운데요 저는. 젤리 다 먹고 마지막 바나나 마루요. 잘 치는 것만 먹고 좀 걱정되는데 몸에 안 좋은 것만 먹고 그래도 남은 거는 우유만 마시면 끝이니까. 우유는 조금 남겨놨다가 내일 불닭볶음면 먹을 거거든요. 저거 먹을 때 먹으면 되겠다. 상하지 않게 유리병에 보관해서 냉장고에 잘 넣어놓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신선하게 먹을 수 있겠죠? 상하지 않게. 오늘은 우유 얼음에 넣을 때 이만큼만 마시고 아쉽지만 이만큼만 마십시오. 식상자 만들었어요. 거래 골프 박스랑 안엔 덜어도 밖엔 예뻐요. 그리고 직접 만든 노트북 가방 같은 건데 그 노트북을 너무 무거워서 안 될 것 같아서 아래 리본 보이시죠? 하얀 리본 달고 어, 지금 안 이쁘게 나오는데 이렇게 하얀 리본 달고 이거 원래 리나쿠마 인형이 갖고 있던 스펀지 같은 느낌인데 달 게 없어서 달았고요. 프루팁스 머리카락 꼈네. 연장 아니구나 주름이구나. 프루팁스 그 표지? 포장지에 있던 거 잘라서 하고 하이틴 소재 그 노트 증정료처럼 붙어있던 거랑 그 다음에 먼잡기 스탬프 고장 찍고 그 뭐라 해야 되지 메모지 한 장 뜯어서 썼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예전에 받은 건데 해가지고 끈 연결해서 노트북 가방을 만들었고요. 근데 노트북은 안 들어가고 뭐가 있냐면 태블릿하고 중요한 건 다 있어. 마우스 패드랑 그 뭐였지? 어 하나 더 있는데 마우스 패드 컴퓨터 관련용 아 본품 다 집어넣었는데 뭐였지? 아 키보드 블루투스 키보드 이거 세 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뒤에도 이렇게 만들었던 메모지 끈 달았어요. 드디어 끈을 달았어. 만들어놓고 메모장 두질 않았는데 드디어 다 만들었어. 스티커도 열심히 붙였고요. 커플 인형도 부착해놨습니다. 그리고 바나나맛 우유 먹고 물이 좀 많이 찼네. 얼음이 녹아서 여기 안에 미츠 먹어놨거든요. 간식 베이비 샤크 미츠 먹으면서 오늘 하루 마무리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미츠가 맛있는 게 안에 화이트 초코가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맛있다는데 이렇게 먹으면 맛있을까요? 바나나맛 우유에? 좀 그런가? 고기 좀 그럴래나? 아까 하얀색 거미 완전 작은 거 지나갔는데 제가 못 잡았어.
고긴 좀 비주얼이라도 맛이 있을 것 같은데요. 초코니까. 냠냠. 간이 좋았는데요. 과자가 녹기 전에 먹으면 맛있다. 별말. 미치 자체가 맛있어가지고. 옛날에 애기 때 완전 좋아하던 과자인데 지금은 많이 안 먹어요. 이거보다 맛있는 과자가 많이 나와서. 근데 받았기 때문에 양도 많지만 대학 과자로 먹겠습니다. 또 맛있어요. 맨 가기 전에 어제 했던 비자 떡볶이 먹고 가려고요. 그 다른 소스부터 남은 소스까지 살짝 끓인 소스에다 하는 거니까 양념이 잘 돼서 맛이 없을 수가 없죠. 그리고 냉장고에 넣어놨던 바나나도 유독 꺼내놨죠. 시원해졌다가 미지근해졌다가 뭐 시발이 아니고 시고라고 한 건데 발음 이상하니? 이게 작용이 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 너무 약해요. 버터가 되고 있는 거 맞는데 안 시원해. 살짝만 시원해지면. 얼음하고 부어서 먹으면 되겠지만. 에차. 나는 다른 거 가져가서 얼음 담가서 먹으면 될 것 같아. 조금 시원하긴 한데 상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적당히 시원한데 한번 먹어보면 알겠죠? 상하지 않았지 빌면서 테이핑도 뜯어나간 거 조금 뜯고 지방한 거 우유가 스며들었나 봐. 테이핑 뜯었어. 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거 봐도 좀 시원한데? 생각보다 관도 잡았더니 테이핑돼서 잘 먹었나 봐. 만져봤자 좀 시원하네. 살짝 열어보고 상하지 않은 거 같죠? 마셔볼게요 조금. 별로 안 시원해. 근데 보관이 아예 안 된 것도 아니야. 상하진 않았어. 다른 컵에다가 얼음 넣고 마셔야 될 것 같아. 청소기도 좀 밀고 가야겠다. 두 이렇게 해서 맛있게 먹겠습니다. 헹궈져서 빡빡 깎아뒀던 곳들에 얼음 가득 채웠고 넘어가드리는 여기다 올리브오일 먹을 거예요. 그리고 그릇도 갖고 왔으니 여기다 덜어 먹으면 되겠죠? 신선한 오이 조금 차가워서 상하지 않을 정도면 됐으면 좀 불안했는데 저도 이렇게 해놓고 조금씩 다 마시고 모자라면 또 붓고 양념 잘 된 매콤한 불닭소스 불닭볶음면에 바나나 맛 오이까지 완전 극락이구나. 오늘의 아침 맛있겠죠? 대박. 커서 이렇게 먹으면 돼요. 냄비 받쳐가지고 다 빼야 되고 청소기 밀고 와야 진짜 너무 더럽다.